여기서 뭐별 어려움이 없고요. 이제 대 같은 저 왕자 같은 경우에 여기서 멈추고 그래서 붓을 방향 약간 바꿔줍니다. 이 정도는 그냥 오면 되고요. 바꿔주고. 그리고 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와서 붓을 세워서 방향을 바꿔주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겠죠. 와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이 훈련. 또 요런 부분 여기서 방향 바꿔주고 요때도 이 와서 한번 서줘야 됩니다. 섰다가 약간 붓을 방향 바꿔서 빼주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. 그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. 그리고 축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쭉 방향 틀어주고 빼주고 여기서도 멈추었다가 방향 약간 틀어주고 빼주고 그 외에는 뭐별 어려움 없죠.